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사무실 이사를 하느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후까지 일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이 급반등하면서 분위기 상당히 좋을 때 여러 소식에 대한 공유가 늦어졌습니다. 이점 구독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참 다행스럽게도 10월의 끝자락에 다다를 때쯤 2만 달러를 단숨에 돌파해주면서 업토버로 10월을 마감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는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반복됐던 미드텀 랠리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이렇게 또 바뀐다라는 점이 참 반갑게 느껴집니다. 그동안 업토버 랠리, 미드텀 랠리를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강세론자들은 다소 들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분석이 다르긴 한데, 대체로 한달 사이 3만 달러 부근까지 랠리한다, 연말까지 뭐 4만 달러까지 랠리한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의 랠리가 페이크아웃이고, 기어이 14,000달러 찍고 반등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구글의 실적 발표 결과가 이래저래 시장을 실망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3분기 매출 성장세가 9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또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과 이로 인한 암호화폐 위축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CNBC의 보도 내용인데, 크립토 윈터가 구글 광고 제국을 강타했다, 뭐 이렇게 재미있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대적으로 광고 비용 지출이 컸던 거래소나 헤지펀드 등이 광고 비용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유튜브 등 광고 수익 악화로 이어졌고, 이게 알파벳을 9년 최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호주에서 상당히 의미가 큰 소식 전해졌는데,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서 과세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암호화폐 경제가 가장 잘 발달한 국가, 이 탑3로 꼽히기도 하는데, 합리적인 세금 정책, 긍정적인 법안 추진, 이런 것들로 관심을 받았던 국가이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과세 내용이 국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결국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을 암호화폐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을 보여준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점차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의 자산 클래스로서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상황, 많은 생각거리들 안기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위에 올라서 있기 때문에 여기만 잘 지켜주면 분위기는 훨씬 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학수고대했던 업토버 랠리, 미드텀 랠리가 구현되면서 1년치 마음고생한 것들 모두 보상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흐름이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업토버 랠리 없는 한 해로 기억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주요 레거시 미디어들의 분석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비트코인은 올해도 업토버 랠리 양상을 보여주면서 10월의 마지막 한 주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중요 심리적 구간으로 올라선 만큼 여기를 잘 지지받아 주면 그 다음 수순에 대한 기대감은 꽤나 커진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2만 달러 위에서 월간 종가 마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진 그런 순간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무려 13포인트 상승한 33을 기록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단계가 드디어 공포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빠지면서 41%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그만큼 다른 알트코인들도 나름의 반등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급반등 상황은 숏포지션 청산 상황만 봐도 그 힘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몇 시간 사이에 무려 3억 2천만 달러 규모가 청산되면서 15개월 최고 수준 규모로 강제 청산이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립토퀀트 기고가 마르투는 가격 형성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황소 세력이 비트코인을 2만 달러 위에서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10월 월간 마감이 며칠 뒤에 이뤄지는 만큼 2만 달러 지지 여부와 온체인 지표들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옵토버 랠리, 미드텀 랠리를 주구장창 주장해왔던 강세론자들은 상당히 들뜬 모습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패턴이 반복된다 이렇게 짧은 멘트와 함께 비트코인 이틀, 이 투데이 차트를 공유했는데 마이너스 40% 폭락분에 대한 반등이 펼쳐질 거라는 점을 표시하면서 대략 32,000달러 부근까지 랠리할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아마도 미드텀 랠리를 가장 확신하고 이걸 행동으로 보여주며 투자에 나선 인물 단연 인컴샤크가 아닐까 싶은데 이 양반은 6월부터 이어진 예측이 그렇게 많이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매수 구간은 꽤 괜찮은 상황이고 우린 이미 지난 서머 랠리에서 수익을 맛봤다. 10월과 9월은 좀 시장이 느리게 흘러갔지만 매수하기에는 괜찮은 타이밍이었다.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은 꽤 단단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여전히 미드텀 랠리 전망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11월에 3만 달러 찍고 연말까지 4만 달러 랠리 날아갈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늘상 그렇듯 렉티캐피탈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더 객관적으로 또 차분하게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월간 마감을 2만 달러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해야 한다. 그래야 2만 달러에서 2만 3천 달러 구간에 대한 리테스트를 시도할 수 있다. 10월 월봉이 플러스로 마감된다면 비트코인은 반등 테스트를 할 아주 괜찮은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다만 월봉이 2만 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경우에는 다시 이 구간은 저항 영역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거래소 물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비트코인 거래소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환호하면서 매도 압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통상 거래소 보유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매도 압력을 낮추면서 동시에 가격 상승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14,000달러 폭락 가능성을 무던히도 강조해왔던 크립토 카포의 경우에는 이번 랠리 이후에 21,000달러를 찍고 기어이 14,000달러로 폭락한다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라보기에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 21,000달러까지 푸시를 할 것이다. 중요 분기점이 되는 시기는 10월 27일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11월 2일이다. 잠재적인 바닥은 아마도 11월 중순쯤이 될 것이다. 중요 포인트 지점은 21,000달러와 14,000달러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조만간 21,000달러 찍고 11월 중순까지 14,000달러 바닥 확인한 뒤에 연말까지 17,000달러 부근으로 반등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다소 좀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산업 전반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소식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마스터카드가 중동의 거래소 비트 오아시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내년에 암호화폐 카드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요즘 참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크립토 핫스팟, 단연 중동 북아프리카 메나 지역인데 이 가운데에서도 중심축 역할을 하는 두바이로 마스터카드가 진입을 하는 겁니다. 비트오아시스의 암호화폐 결제 카드는 내년 초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고 나서 출시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동 두바이 지역은 이 산업 확장에 워낙 적극적이어서 이게 규제 당국에서 블락 당하거나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와 관련해서 마스터카드 측은 소비자들은 빠르고 유연한 디지털 경험을 추구한다. 이런 수요 변화에 발맞춰서 마스터카드는 신흥 결제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라고 나름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서 이 뒤쪽에서 설계자로서 관여해왔던 마스터카드가 이렇게 직접 플레이어로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해서 과세한다라는 소식도 상당히 눈에 띕니다. 호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에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따라서 중앙화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한 투자자들은 거래 차익에 자본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크라켓 호주지사의 CEO 조나단 밀러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이 국가 예산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호화폐는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식 자산 클래스로 인정을 받아야 기관들의 전폭적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각국 정부의 이 같은 흐름은 언제 들어도 반가운 부분입니다.
월가에서는 구글의 실적 발표 결과가 이래저래 시장을 실망하게 만든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3분기 매출 성장세가 9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또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과 이로 인한 암호화폐 위축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뭐 이런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CNBC는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의 3분기 매출 성장세가 코로나 초기를 제외하고 2013년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며 암호화폐 혹한기가 그러니까 크립토 윈터가 구글의 광고 제국까지 강타했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올해만 60% 이상 폭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얼어붙었고 관련 거래소와 대출업체 또 헤지펀드 등이 광고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인해서 구글의 3분기 광고 매출이 감소했고 회사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7% 가까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알파벳은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3분기 전체 매출이 690억 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8조 4,600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시장의 예상치 705억 8천만 달러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특히 매출 성장세는 전년 동기 41%에서 6%로 주저앉으면서 코로나 초기를 제외하고는 2013년 이후에 9년 최저 수준을 확인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유튜브 광고 매출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3분기 유튜브 광고 매출은 70억 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했습니다. 광고 수익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에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암호화폐가 살아야 구글도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게 뭐 알파벳 주주분들에게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서 다소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이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더 집중해서 앞으로 더 의미 있는 영상 제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